물과 육지를 오가는 수달을 위한 공간. 여기에서 수달 두 마리가 함께 살고 있는데요. 한눈에 봐도 장난꾸러기들 같죠? 수달들 소개 먼저 해주세요. 저희 이제 동물원에는 수달 두 마리가 살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수은이라고 하는 암컷 수달이고요. 또 한 마리는 달봉이라고 하는 수컷 수달, 이렇게 두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에 먼저 둥지를 튼 암컷 수달, 이름이 수은입니다. 저는 수컷 달봉이에요. 수영을 못하던 어린 시절부터 여기에 와서 살았고요. 지금은 수영왕이랍니다. 아, 그리고 꼬꼬마 시절에 왔던 저는 수은이 누나보다도 덩치가 더 커졌어요. 수은이 같은 경우는 성격이 굉장히 야생성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친구고요. 달봉이 같은 경우는 사람한테 많이 다가오고 아기 때부터 키워서 그런가 이렇게 사람을 좀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놀 수 있게 청소를 해주려고 수달하우스를 방문했는데요. 사육사의 등장 한 번에 각자의 성격이 바로 드러납니다. 달봉이는 지금 엄청나게 신난 것 같죠? 사육사님, 저 좀 봐줘요. 나랑 놀아요. 달봉이의 응석을 다 받아주고는 싶지만 수달들이 너무 커버린 지금은 자칫 위험할 수 있어서 아쉽지만 적당한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데요. 수은이는 알아서 경계하고 곁을 내주지 않은 채 외면해버리지만요. 달봉이는 주위를 맴돌면서 눈도장 한 번이라도 더 찍으려고 안달이 났습니다. 아이, 아쉽다. 끝까지 미련을 못 버리네요. 시끌벅적했던 수달하우스가 조용한데요. 아, 자고 있었구나. 다정하게 누워있다가 한 녀석이 부스스 눈을 뜨는데요. 먼저 잠에서 깬 달봉이. 아직도 고운이 자고 있는 수은이를 마구 흔들어서 깨웁니다. 아, 놀 때는 꼭 누나가 있어야 한다고. 심심해. 그만 자고 나랑 놀자. 수은이 누나. 누나. 누나 일어나. 달봉이의 성화에 못 이겨 수은이도 결국은 일어나네요. 아유, 저렇게나 좋을까요?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바싹 붙어서 놀고 있는데요. 사실 처음부터 둘 사이가 이렇게까지 좋았던 건 아니래요. 달봉이가 이제 수은이한테 다가가는데 수은이는 이제 그때 이제 달봉이를 엄청 물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달봉이가 엄청 겁을 먹었었거든요. 수은이가 달봉이를 몸을 물고 물로 자꾸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달봉이가 그때 수영을 잘 못했었거든요. 근데 데리고 간 이유가 수달이 새끼를 낳으면 처음 수영 가르쳐 줄 때 그렇게 새끼를 물고 물속으로 데리고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달봉이가 처음에는 여기를 와서 수영을 못했거든요. 이렇게 개처럼 개 헤엄을 쳤었어요, 수달이. 근데 우리 수은이가 그런 특별 훈련을 시켜줌에 따라서 지금은 아주 날쌔게 수영 선수처럼 수영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잘 놀고 있는 수은이와 달봉이를 잠시 두고 사육사님을 따라가 봤는데요. 어? 웬 미꾸라지죠? 수달은 이제 민물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수중에 살고 있는 생물들을 먹는데요. 주로 비늘이 없는 메기, 가물치, 미꾸라지, 개구리 이런 종류를 좋아합니다. 아, 이 수달들 하루 두 번 먹이는데요. 점심에 이제 이벤트 시간에는 미꾸라지를 활용해가지고 이벤트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는 집에 와서 닭고기 가른 거 그거를 주고 있습니다. 와! 점심 먹을 시간이다! 수달들의 생태를 설명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자, 가보자. 자. 네, 안녕하세요. 수달 먹이주기 이벤트에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수달들에게 오늘 먹이로 미꾸라지를 나눠줄 거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수달이 물속에서 미꾸라지 사냥하는 모습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현재 전 세계적으로 13종의 수달이 살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수달은 그 13종 중에 한 종인 영명으로 유라시안 아러라고 하는 종의 수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수달을 천연기념물 330호이자 멸종위기종 1종으로 지정을 해서 보호를 하고 있는 멸종위기종인데요. 급격한 산업 발달에 따른 서식지 파괴로 이 야생에서 쌀 개체수가 점차 줄어듦에 따라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해요. 수달 자체가 귀여움의 대명사지만요. 수은이와 달봉이가 더 사랑스러운 이유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알콩달콩 사이좋게 지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